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하루도 뭐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경찰서든 무엇은 국가기는 거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완전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를 가다는. 네, 이 시각 한리킹 두 번째, 불이익 당해 화가 났다. 이 바로 다섯 명의 이웃 주민을 살해한 안인득의 말인데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의 얼굴이 어제 공개가 됐죠. 이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취재진 앞에선 안인득은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곧바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지막에 보셨듯이 이웃 주민을 비난까지 했습니다. 네. 배성훈 프로파일러께서 어제 저 모습 보셨죠? 예, 예. 어떠셨습니까? 뭐 자기 중심적 망상장애, 그러니까 인지 통로가 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말들은 안 듣고 네. 자기 생각하는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뭐 사과는 형식적인 거고 네. 자기가 당한 것만 억울하다고 계속 말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고개도 저렇게 이렇게 떳떳하게 들고 소화 붙이듯이 이제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공격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과흥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은 망상사파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분한 상태에서 심문한 과정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굉장히 높은 공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형원님 네. 보면은 과거에 뭐 어금니 아빠 이 영화 김일곤에서 이게 신상 공개가 됐던 범죄자들인데 네네. 이번 이 안인득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들 조금씩 문제는 있죠. 일단 이런 그 끔찍한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 정상범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뒤늦게라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거나 반성하거나 네. 혹은 반성하는 척하거나 왜냐하면 나중에 양형에 반영이 될 것까지 계산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저런 경우에는 죄송하다는 사과가 죄송하지 않아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란 첫 마디를 뗐는데 그 다음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건 일종의 인사말이지 반성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이야기만 지금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과거에 좀 이 끔찍한 범죄자들 중에는 유사한 인물은 아까 말씀하신 네. 인물들 중에 김일곤이 조금 유사합니다. 김일곤의 경우에는 내가 당해서 뭔가를 이제 되갚은 것이지 네. 잘못했다라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초기 단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이 배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타인과의 네. 관계에서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아 역지사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뭔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전혀 없다. 자기 이유만 99.9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고 저는 나중에 법적 판결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약간 이 공격적인 성향도 직접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나오니까 언론을 향해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배성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안인득을 보면서 떠오르는 범죄자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일곤이 가장 유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성의 성향 부분에서는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 네. 부분에서는 반성의 그 성향 부분에서는 그 끝까지 갑니다. 공격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대상이 가장 약한 대상입니다. 맞아요. 그걸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강한 대상은 자기가 설정을 해놓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건 어떤 범죄자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다. 네. 이런 논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건 자기 중심성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강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걸 피하고 자기한테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진주 아파트 피해자 살해된 이후 다섯 명을 보면 노인,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 네. 고령자, 그리고 초등학생, 시각장애를 가진 여고생 여성분 두 명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안인득은 아 내가 다칠 것 같으니까
근데 체구가 좋은 젊은 남성들은 그냥 피할 수 있게 우리 가족이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약한 여성이나 어린 학생들 더군다나 시각 장애인만 골라서 살해를 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본인도 그런데 인터뷰에서 보면요. 본인도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다. 나도 약자다.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신경 안 써줬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했는데 본인보다 더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너무 이기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검사 네. 때 이제 수사를 하면요. 네. 사실 어떤 정신병력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범행 당시에 상당히 이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할 때 굉장히 눈을 빤히 쳐다봐요. 네. 그래요? 그런데 막 거기에서 내가 조사를 하면서 그 눈을 서로 마주쳤는데 네. 그 눈을 피한다랄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교도소나 구치소 들어가면 진정서에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 검사가 부당하게 나를 대우를 했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고문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눈을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좀 더 강하게 네. 서로의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받다가 본인이 먼저 눈을 회피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전 부드럽게 잘 하려고 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뭐 법무부를 할지 대검에 진정서 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덤벼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취재진이 아닌 듯한테 이렇게 특정인을 노렸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었나요? 특정인만 노리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직도 자기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네. 잘못한 점은 네. 당연히 법처부가 사회실 다처럼 맡겠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점점 뿌리고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때로 나오고 그러니까 최문평론이 네. 우발적으로 했고 특정인을 노리고 네. 공격을 한 건 아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닌득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시각장애인 18살 여고생 말이에요. 네. 사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바로 윗집 식구예요. 그래서 CCTV도 발견됐었죠. 네. CCTV 사비로 달아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여러 차례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비로 단 겁니다. 네. 그 증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오물투척이라든가 이런 정도로는 아주 뭐 위해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은 있으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그 사망한 시각장애 여학생은 타겟이 되어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되는 대목이고 또 사망에 이르진 않았지만 함께 사는 숙모가 중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06호에 사는 안인득은 506호에 사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타겟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식별하고 공격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파악한 노약자들, 다른 분들, 50대, 60대 여성이 있고요. 네. 70대 남성이 있습니다. 70대 남성은 또 나이가 드신 분이죠. 이런 또 12세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별하지 않고 이렇게 이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범행을 했을 때 희생자가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그 논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설정을 했겠으나 이야기할 때는 나도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겠다. 이것도 반성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는 혹시 있다면 뒤져서 내 죄가 나온다면 처벌은 받겠으나 그거보다 먼저 내가 억울한 게 이만큼 많은데 10여 년 동안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어떤 불이익을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는 모르나 네. 그것이 나열된다 한들 이것이 그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단 말이죠. 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경찰이나 뭐 공권력에 불만이 있으면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쪽에 진정을 하던가 그쪽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던가 시위를 하던가 그래야 될 예. 문제이지 왜 같은 이웃 주민들을 그것도 약자만 골라서 이렇게 새벽에 방화를 하고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는 저는 이 굉장히 지금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배성은 프로파일러께서 좀 그러니까 여쭤볼 게 있는데 이렇게 막 오물을 툭척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또 뭐 몇 번에 이제 이렇게 시비가 오가기도 하고 폭력 사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사전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범죄 우려가 충분히 감지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렇게 오물을 이웃에게 이렇게 막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던지고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반응하는 부분에서는 감각적인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 큰 소리가 난다.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오물을 돌려준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더 낸다. 라는 방식의 징후적인 것이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폭력성이 진행되는가는 충분히 그 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그걸 무시한 거죠, 사실은. 네. 경찰 신고 단계에서 사실은 사소한 어떤 혐의로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거를 알아챘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몇 번의 신고 통해서 그것이 축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분명한 자기 망상을 가지고 그 망상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빵 터지는 이 범위는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공격성이 확 늘어나는 방식이거든요.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해 9월부터 7번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예.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도로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시기별로 나눠보니까 지난해 9월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꼴이다가 예. 최근에 5번으로 증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고가 들어간 민원이면은 소소한 이 문제거리, 시비거리는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면 최근 들어와서 이 아닌득은 상당히 더 공격성은 강화됐을 것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포착할 수 있는 특정한 이 조직이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면 과거에 이 아닌득이 그 정신질환 전력도 있던데 보셨을 때 좀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겠죠.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즘적인 사이코패스가 있는 반면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아주 그 디프레션, 침묵 상태의 사이코패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 다르는데 네. 이 아닌득의 초기 지점, 2009년 10년도 지점에 어떤 지점에 따라서 그 경로가 어디에 따라서 그 어떤 사이코패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이코패스가 확정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폭력성이 확대됐고 권위의 반사회성이 확대됐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탐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반사회성이 확대됐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네, 김과서 변호사님. 네. 사실상 뭐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아닌데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휘발유는 새벽에 사오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방화는 이 형태를 보니까 이 출입문 쪽에서 집안 쪽으로 이렇게 휘발유를 뿌렸고요. 그리고 나와서 탈출해서 1층에 기다리고 1, 2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해를 저질렀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 범죄인데 만약에 사이코패스, 정신질환 뭐 이런 부분으로 이 법정에 선다면 아닌득은 어떤 판결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질환을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 유치도 하고 그래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이제 정밀 감정을 받을 건데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 뭐 그날 당일날 0시 50분에 집 주위에 있는 주유소 가서 셀프 주유소 휘발유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흉기는 2, 3개월 전에 이미 두 자루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을 새벽 4시 25분에 질렀는데 4시 25분에 지르고 불이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어느 쪽으로 뛰쳐나올 걸 알고 있었고 결국 2층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범행의 어떤 준비나 그 실행의 방법을 보면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본인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정신병력으로 인한 어떤 피해망상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네. 그 원인 이후에 거서 어떤 범행 준비 작업을 보면 이것은 사실 정신병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네.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돼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무조건 감경을 해줬어요. 해줘야 했어요. 그렇지만 재판부가 이제 감경을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재량의 여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평소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닌득이 아파트 입주 후에도 이상 행동을 보여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찰들이 왔는데 얘네들이 위협한 게 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업무 쫓아간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CCTV를 달았을 거예요. 관리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을 많이 가하고 성함, 다른 청 사람들 보고 가품이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죽고 나가야 제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거든요. 그런 말까지 했는데 결국 진짜로 이사장이 났다니까. 사실 이 여러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 더 피해를 키웠다라는 게 유가족들, 이웃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유가족들은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례 일정도 이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데요. 배상훈 교수님, 사실 이 정신질환을 가졌던, 병력을 가졌던 이분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 신문에 보니까 임대주택에 위험 인물로 분류되면 퇴출시키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신질환을 가졌던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 정부나 국가에서 방치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사건들이 신고가 되는 건 경찰이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모아갖고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경찰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조치는 행정조치거든요. 행정조치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같은 데라든가 예. 법무부의 보호관찰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제도가 없습니다. 네. 즉 정신질환자가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거고 예. 그것을 관리하는 건 또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이게 다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통합이 안 돼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서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게 계속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아닌데 형님도 말씀하시죠. 이저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더니 계속 돌아댕겼다. 이게 서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야. 통합적인 케이스가 안 맞았다는 게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또 한번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정부가 본부처 단위에서 좀 대책을 이번에 확실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